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특검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검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서울 서대문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입니다. 특검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법 절차와 증거주의에 입각하면서도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여 그 증거에 의해서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장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피해를 호소하다 두 달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동료와 선임들에게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25명을 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은 담당자와 지휘부는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검은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사건 은폐, 무마, 회유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 진위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가해자인 장중사 관련 추가 범죄가 발견될 경우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특검은 국방부 등에서 받은 자료들을 검토하는 한편 내일부터 유족 면담을 진행합니다. 파견검사 10명 등 80명 안팎으로 진영을 꾸리는 특검의 수사기간은 70일이며 대통령 승인하에 3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